브롬달 선수의 뒤돌리기 대회전 레슨입니다. 키스를 어떻게 피해서 쳐야 할까요? 이런 배치를 대하면 1적구가 단쿠션에 먼저 맞도록 쳐서 키스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의외로 1적구가 빨간 공의 뒤로 키스가 빠지도록 칩니다. 7 쿠션으로 짧게 득점이 되어야 하고요. 득점 후에 포지션까지 만들 수 있는 연습입니다. 브롬달 선수가 제시한 방법대로 2시 방향 2팁, 두께 3분의 1로 힘있고 부드럽게 밀어쳐서 득점도 하고 포지션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공의 진로와 수구의 진로를 동시에 파악하는 훈련을 하기에 좋은 포지션 연습입니다. 이런 배치를 주기적으로 연습하면 대회전에 대한 개념과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브롬달 선수가 추천한 배치 꼭 연습해 보세요.